저희가 그 서론을 1장을 맡게 됐는데 국제보건에 대한 생물사회학적 접근이고 책 내용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할 거고 뒷부분을 석훈님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은 사회적 지위나 자원이 어떻게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자료들이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표는 2004년 자료고, 국가를 국민 소득으로 무리지어 살폈을 때의 사망률 순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 PPT를 보시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를 약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저소득 국가에서는 뭐 설사병, 에이즈, 결핵, 신생아 감염, 말라리아, 이런 치료 가능한 감염성 질병조차도 사망률 순위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고소득 국가의 사망률 순위에서는 그런 질병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만 보더라도 1996년에 HIV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됐고, 1년에 100달러 이하밖에 안 드는데도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치료법과 예방책이 부재합니다. 설사병도 마찬가지로 그냥 쉽게 수분 보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저소득 국가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된 감염성 질병입니다. 이건 또 다른 표인데, 뒤에 가서 달리는 좀더 자세히 그 단점이나 뭐 보완 방법 이런 걸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의 약자고, 건강 악화나 장애, 종이 사망 등으로 잃어버린 수명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사실 거의 비슷한데, 여기 장애 보장 수명만 좀더 추가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걸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생아 가사와 분만 외상 등, 그러니까 이런 요소는 여기서 저소득 국가에서 나타나지만, 고소득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어떤 비감염성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대적인 의학적 개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건강 불평등이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것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역 구별을 한 거고 또 소득에 따라 나눈 평균 기대 수명인데 이것도 건강 불평등을 다른 방식으로 명료하게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깨져서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맨 위가 인구이고 이두 번째 줄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이고 세 번째 줄이 출생 시 기대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79.4세라고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기대 수명을 보시면 49.2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 30.2세나 낮은 수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 불평등을 나타내는 자료인데 사실 지금까지 국가 간 자료를 비교할 때 대부분 여기서도 국민 총소득으로 비교를 했고 아까도 뭐 국내 총생산 이런 걸로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인 수준의 계량법을 사용하는 거에 문제점은 이러한 국내나 국민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한 공동체가 한 국가나 한 도시 내에서 보이는 지역적인 수준의 불평등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건강 불평등을 또 탐구한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한 국가 내에서도 뭐 가장 가난한 그리고 가장 부유한까지 봤을 때 부유한 가구와 가난한 가구 사이에 보건적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건 무슨 자료냐면 이게 여러 국가의 어떤 국가 내부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어머니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신생아 사망률이 어떻게 불평등하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굵은 실선은 여러 국가의 평균 신생아 사망률을 이어놓은 자료이고, 위의 끝점은 각 국가 내에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어머니가 낳은 신생아의 사망률이고, 아래 끝점은 각 국가 내에서 중등 교육 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가 낳은 신생아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각 국가 내에서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그 보건적 결과의 차이가 있고, 당연히 국가 간에도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신생아 사망률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자료들에서 결국 1장에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건 사회적 계급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책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불평등의 여러 층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 이책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뭐 정치 경제학이 부와 질병이 비대칭적으로 분포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리고 개인은 빈곤과 질병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런 거고, 또 강조하는 게 국제보건은 어떤 하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되게 여러 문제들의 모음에 가깝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예시로 든게 뭐냐면, 말라위 남부가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지역에 네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왜 포괄적 보건 시스템이 전무한가를 이해할 때는 네노가 영국 식민지였고, 또 오랫동안 국제경제 약간 변방에 있었다는 걸 이해해야지, 해당 지역의 보건 관리 인프라가 제한된 원인을 역사적으로 또 지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 뭐 사회학, 역사학, 또 정치 경제학 이런 관점에서도 국제 보건을 되짚어보자라는 게이 책의 어떤 가장 메이저한 이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그 용어 관련해서 석훈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화면 공유를 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시는지? 네, 들린다고 하니까 네, 슬라이드쇼를.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보셨던 그런 예시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이 헬스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돼야 되는 헬스들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 세계 각기 다른 환경을 아우르면서 개인의 특정 질병을 포함하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라고 저자는 묻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각자 다른 사회적 아니면 뭐 문화적 아니면 경제적인 불평등을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적 폭력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의가 되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계와 그리고 하나를 더한 용어로 보건을 건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OT 때 배웠던 Public Health와 International Health 그리고 Global Health로 그 건강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Public Health 한글로는 공중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또는 그런 과학 기술의 사람들의 노력을 공중 보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International Health 한글로는 세계 보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보건은 Field of Healthcare인데 이것은 국가 간에서 Across the regional or national boundaries 국가 간에서의 그런 Healthcare를 세계 보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국제 보건은 인터내셔널 헬스를 뛰어넘어서서 월드와이드한 필드 오브 헬스를 국제 보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OT 시간 때 보셨듯이 이것들 역시도 겹치는 정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보건과 국제 보건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알았으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가 살짝 지금 제대로 잘안 나오네요. 뒤에 배경이 따로 있는데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계속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인류의 건강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와 공중보건이 존재를 하는데, 공중보건은 지역 집단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는 개개인의 건강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만으로는 국제보건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이해하려면은 생물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분자에서 사회까지 이어지는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행동, 생태학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정의를 해야지 국제보건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정의를 하고 행동을 할수 있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정의된 보건 시스템을 생물사회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할수 있다면은 이러한 국제보건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국제보건 전달이라는 보건적 개입에 대한 조항의 개념까지도 필요하다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Public Health, International Health, 그리고 Global Health를 그리고 국제보건 전달이라는 단어를 더해서 네 가지 용어가 저희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용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보건에 대한 정의는 이를 국제보건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으로 아니,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기준과 보건을 위협하는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불평등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뭐 전쟁 아니면 문화적 차이 등을 인식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안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제보건과 국제보건을 전달을 우리는 정의하고 행할 수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가 끝났으니까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아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개론서로 강의한 내용을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목적으로는 좀더 포괄적으로 국제보건 평등을 사회생물학적 관점과 현장 경험을 통한 문제 제기로 개론서가 되고자 하고자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국제보건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맞서야 될 주된 도전과 복잡성을 소개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제보건을 행해야 될 것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제외하고 저희가 총 1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장은 서론으로서 이렇게 책의 구성과 용어 정의를 하고 나서 2장에서는 국제보건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막스 베버 또는 미셸 푸코, 아서 클라이먼 등이 제시하는 사회 이론의 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시간이 될 거고, 3, 4, 5장은 부유한 국가들의 개입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1970년대와 90년대 사건을 통해 국제보건 정책이 어떻게 입안이 되었으며 에이즈 퇴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게 될 거고, 6, 7, 8장은 아이티와 르완다의 공적 영역 보건 시스템의 소생 과정과 국제보건 전달을 위해 일반화된 틀을 제시를 하고, 9장은 국제보건 업무의 도덕적인 측면, 10, 11, 12장은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대외 개발을 위한 배경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진 것을 보면은 1장은 그냥 서론이고, 2장은 이론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3장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이론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장으로서 2, 3, 4, 5장이 해자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6, 7, 8장이 우리가 행해진 해결의 예시로서 국제보건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였는가를 제시를 해주는 본론에 해당될 것이고, 9장은
이런 그 국제보건이 행해졌을 때 단, 그 개선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 개선점을 먼저 이론을 통해서 국제보건 업무의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도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국제보건의 긴급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을 가기 전에 저희가 이 책이 한 10년 전쯤에 쓰여진 책이라서 10년을 위한 국제보건의 긴급 주요 사안이 지난 10년, 2008년에서 2018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을 동현 씨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발표 다시 제가 한 슬라이드, 두 슬라이드 정도 더할 건데, 지금 들리시죠? 그러면 할게요. 네. 저는 그 장애보정 수명을 아까 그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보정 수명에 대한 비판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해석 관련해서 약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석훈님께서 좀더 발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장애보장 수명은 건강한 삶을 최대로 유지한 나이를 말해요. 그래서 통상 건강 수명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79.7세인데, 건강 수명은, 그러니까 장애보장 수명은 70.3세예요. 그럼 이거는 한국인이 평균 9.4년 정도 병치레를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뜻인데, 달리를 정의할 때 조기 사망으로 인한 수명의 손실, 그래서 years of life lost, YLL이랑 장애로 인한 건강 연수의 상실 해가지고 years lost due to disability 해서 YLD를 합쳐요.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은 조기 사망이나 상병 및 장애로 인한 1년간의 건강한 삶의 손실이라고 볼수 있는데, 달리의 약간 특징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나중에 뒤에 8장에도 좀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저는 약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질병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연령이랑 성별밖에 없다라는 그 평등주의 원칙이랑, 젊은 연령에 대한 좀더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거랑, 또 장애 가중치를 전문가들이 결정한다, 약간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리를 이용하는 게 되게 질병 부담을 측정할 수 있고 되게 수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보건기구나 뭐 여러 기구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되게 큰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측정 도구로서 달리 이용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하는데,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장애에 대한 평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달리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장애를 동반한 상태로 1년을 사는 건 장애가 없이 1년을 사는 거에 비해서 낮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어떤 행위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비해서 낮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달리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의 그 연장하는 거를 더 낮은 가치를 뒀으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어떤 자원 배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달리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가 그 질병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연령과 성별뿐이라는 평등주의 원칙이 아까 달리의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환경, 예를 들면 뭐 소득의 크기나 뭐 가족 및 친구의 지지에 따라서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질병 부담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그러니까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당연히 그 질병 부담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를 고려하지 않는 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달리의 경우에는 위배한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달리의 문제점은 연령별 가중치,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 가중치를 더 주는데, 특히 20대한테 되게 많은 가중치를 둬요. 그래서 20대가 그두살 어린이에 비해서 그 5배인가 더 가중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령별 아니면 세대별 이런 차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WHO나 달리 연구자들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
아, 이런 비판이 타당하고 달리가 결코 모든 요소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달리를 통해서 질병 부담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받음으로써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질병 부담의 크기, 그러니까 달리를 통한 질병 부담의 크기는 정책의 결정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뭐 예를 들면 비용 효과성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뭐 형평성, 아니면 뭐 사회적 가치 이런 것에 대한 고려는 당연히 정책을 결정할 때 달리와 함께 더불어서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이 장에서 어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점이었고, 이제는 데이터 해석과 관련해서 그 석훈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네, 전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현님이 잘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들리시죠? 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회적인 그런 예시를 통해서 대안을 계속 제시를 하고 국제 보건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데이터는 주어진 게 2004년 데이터죠. 그러면은 저희가 국제 보건을 행하려는 그리고 배우고 행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변하고 쓸모 없어진 개념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시는 앞으로 웹비나를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제가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WHO 홈페이지에서 비교적 최신 자료를 찾으셔서 과연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국제 보건에 대한 개념과 예시들이 지금 10년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적용이 될수 없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달리의 국가를 국민소득으로 문의적 삽했을 때 장애보정 수명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2004년에서는 장애보정 수명으로 이렇게 표를 나타냈지만 지금 2014년에 글로벌 헬스 스타티스틱 월드 헬스 스타티스틱스를 보게 되면은 Years of Life Lost를 제시를 하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질병으로 잃어버리는 수명의 그 순위 또한 살짝살짝씩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는 하기도 감염이랑 설사병, 당극성 우울 장애가 1, 2, 3위를 차지했지만 오른쪽에 Figure 2, 2014년에서는 2014년에 제시한 2012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협심증이 1위고 하기도 감염이 2위고 스트로크가 3위로 제시를 되어 있고 또한 장애 보정 수명이 아니라 Years of Life Lost로 제시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제시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에서는 이제 또 Years gains in life expectancy로 지난 20년간 소득 국가별로 건강의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시해 주는 표로 전에 표와 살짝 제시를 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어떤 것을 볼수 있냐면 건강을 제시하는 데는 성별이 관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2010년 이후로는 성별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제시해서 따로 제시를 하고 있고 또한 low income country들에서 수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국제보건이 어쩌면은 지난 20년간 효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발도상국들이나 low income countries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는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또 다른 예시 Trending Cost of Death Data Reporting을 Country Income Group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책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보통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의 자료들을 볼 때는 ICD 위에 제시되어 있는 ICD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로 주로 아까 보셨던 주요 사망 원인 10가지 정도 되는 그 질병들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그 cost of death 데이터를 나타내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될 2010년에서 2014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효과적인 정책이 이렇게 cost of death 데이터를 감소를 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countries들에서 어떤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들이 주어졌잖아요. 앞으로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들을 해석을 하셔야 될 건데, 이 데이터들을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혹시 본과 분들이나 통계를 공부하신 분들께서 이 신생아 사망률과 국가 간의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이 그래프는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이 그래프는 문제가 딱히 안 보여요. 우간다와 인도와 각각의 나라에서 인컴 분류에 따라서 5세 이하 사망률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의 중간점들을 다 연결을 했죠. 그래서 이 중간점들을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물론 영아 사망률의 차이를 국가 간의 영아 사망률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영아 사망률의 차이를 단순히 엄마의 교육 수준으로는 설명하기는 근거가 조금은 부족하다. 물론 한눈에 편하게 볼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교육이 영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데이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비판적으로 과연 이렇게,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제 마지막 발표 슬라이드고요. 네, 이것으로 저희 일장 웹비나를 마치고 그 질의응답 시간이나 아니면은 토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